이거 하면은 너 팬들한테 다 알리게 되는 거지. 일본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국말이지. 다 알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후천역이다. 미즈키 맞네. 어? 미즈키. 미즈키? 미즈키? 어. 우리 뭐 인사를 해서 만사 인사야. 인사해줘. 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뻘쭘해 이런 거. 인사. 너가 인사하고 너가 인사 좀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민주에 뭐야? 뭐라고? 노래 나온 다음에 형이. 응? 노래 나온 다음에. 누구 들어왔어? 세상 없어. 아이, 많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이 친구가 저랑 같이 북커브즈 모자 브랜드 이제 공동 대표 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재윤이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우리 5학년 때 그렇지? 아, 6학년 6학년 때인가? 13살 그렇지 13살 16년 친구. 맞아. 또 진짜 저랑은 너무 친한 친구고. 근데 이게 들려? 지금 들려, 다 들린다. 정말 다 들린다. 다 들릴걸? 여러분 목소리 들리죠? 안 들리나? 노을 소리가. 아, 너무 크대. 어, 야. 상현이 형 들어왔네. 아, 상현이 들어왔어. 상현이 형 인사해. 상현이 여기 호찬이 형도 되죠? 어, 상현이 형 들어왔어. 상현이 형, 호찬이 형,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아, 목소리 들린다. 상현이 형. 이거 너무 안 보여, 이거. 예, 네, 제 친구예요. 재현이라고 지금 모자, 이 친구가 지금 머리를 네. 밀었는데 잘 어울리죠? 예. 네. 북커부즈. 상현이 형 북커부즈. 북커부즈. 엄마. 네, 아무튼 뭐 그냥 지금 저희 작업하다가 심심해서 틀어봤어요 한번. 어때요 이 친구 여러분? 모자 이쁘대. 힙하다. 아, 예. 힙하다? 누군지 알지? 굉장히 좋은 친구지. 아. 얘기 좀 해, 너가. 뭐 나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성근 어떤 애다? 어? 내가 나를 제일 오래 봤으니까. 성근은. 성구. 성구. 아, 얘기해, 맨. 성구. 어. 성근 어떤 애야? 성구 참. 왜냐면, 저를 오래 봤어. 예. 어릴 때 봐서 많이 알죠. 전 좋은 친구.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많고. 올바른 친구. 행실이 올바른 친구. 정이 많은 친구. 정이 너무 많지. 너 얼굴 보고 싶대. 아니야. 찐 친구네. 어? 응? 너 얼굴 봐. 아니 우선 오늘은 재현이 날이라서. 저 일본어는 뭐라고 하는 거야? 곤방와 성구상. 아, 안녕. 성구상. 아. 노래 듣고 싶어.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 나도 네가 좋다. 아 누구신데? 나의 어? 굉장히 좋은 팬이지. 아... 굉장히 항상 고마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팬들. 야, 좀 나와봐. 이렇게.
겐끼 겐끼다요. 멋지롱. 잘 지내니? 건강하냐고. 아, 건강하냐. 응. 나도 일본어 좀 해. 일본어. 하지메마시테. 지금 콤방와? 지금 곰방와. 곰방와. 예. Yeah. 방 타베타? 밥 먹었어? 타베타. 어. 아, 하이. 와타시와 방 타베마시타. 방 타베마시타. 예, 맨. 맞아? 맞아, 맞아. 아무튼 야, 우리 뭐 북허브즈도 얘기 좀 해봐. 어, 북허브즈와. 네. 아이씨, 한국말 해, 인마. 무서워. 북허브즈는 아, 판매 언제부터 하네? 아, 판매 예정은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자, 여기서.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근데 일단 국내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나 뭐 일본, 뭐 중국 그쪽은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목표는 그렇지 슈프림이지. 아무튼 아니 뭐 아니 뭐 꿈은 그래, 그게 꿈은 크게 가지고 좋은 거다. 어, 첫 손님이 되겠대. 감사합니다. 좋지. 응. 아무튼 이거 지금 근데 잘 안 끊기죠? 어, 나 군대 동기 들어왔다. 아, 진짜? 수은이 들어왔다. 수은이 군대 동기 들어왔다. 와, 너 많이 본다. 안녕하세요. 얘기해야지.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궁금한 거. 뭐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얘기해도 되고. 아니 성구. 뭐. 상현이 형 봐야 되는데. 상현이 형 지금 보고 있나? 전화 왔다. 너 잘 가고 있어? 빨리 갔다 와.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 통화하러 왔어요. 여자랑 통화하러 왔어요. 여자랑. 여자랑 통화하러 왔어요. 나 이거 방송하고 있어. 요즘 최애 음식. 아. 요즘 최애 음식은 사실 제가 요즘 많이 못 먹어요. 여자가 전화 왔어. 그래서 어 지은이도 들어왔네. 아 방송? 어? 아 진짜? 아니 다른 지은이 다른 지은이 아, 일로 와 인사 좀 해. 에노 저 친구가 S9 지금 일어난 거야? 자다 일어났어? 제 친구 인기 많아요. 항상 여자가 항상 많고 저는 항상 없고 저만 항상 없어요. 난 진짜 없어. 난 이 술밖에 없어. 아무튼 진짜 뭐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뭐냐? 오늘의 TMI가 뭐야? 빨리 와. 예. 자. 뭐라 그래? 여자? 어? 어, 이 친구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여자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 부러워. 없어요. 그. 방금 이제 통화한 친구도. 그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정말로. 실명은 뭐야? 오케이. 이름 얘기 안 하면 돼. 오케이. 네, 친구 진짜 인기 많고. 아닙니다. 없어요. 안녕. 어, 남친이랑 장거리 연애하고 하고 있다고.
나왔어? 아무튼 체리 체리 씨. 아 흰 모자 너무 이쁘대. 어디서 살 수 있네. 이거 아, 이제 네 이제 곧 나와 이제. 네.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인스타에서 처음 얘기하지만 금요일에 저희도 빨리 팔고 싶어요. 예. 진짜 이제 빨리 팔고 싶은 게 빨리 예. 진짜 하고 싶어. 너무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모자가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와서 보면은 블랙도 진짜 예뻐요. 무슨 블랙 그래 무슨 이게 블랙이고 한번 봐봐요. 이게 블랙. 얘 이름은 아코예요. 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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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KO. 화이트. 아니야 저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저 노래 해요. 노래도 하고. 아 지나는데 아, 사람들이 내가 노래 때려친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서량이. 서랑이 뭐? 어? 서랑이 화이트? 아무튼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 뭐 라이브 하면은 보통 뭐 해 너? 야, 기타 없냐? 있어. 기타? 기타 갖고 와. 기타 안 올까? 일단 너 소통. 예. 일단 여기는 저희 작업실이고 지금 저희 오늘 낮부터 너무 지금 땀을 많이 흘려갖고 지금 아 여기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춤이 돼 있나? 아, 다 지금 맞춰져 있어. 그럼 제가 제가 노래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이거 제가 작사 작곡한 거고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준비됐어요? 그때 그거 내가 들렸죠. 아 오케이.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못 치지? 잠깐만. 아 짜인나 이거. 지난 날 그녀를 처음 봤지. 카페에 앉아 널 보면서 나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해. 결국 Who's that? Give me your number.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알고 보면. Yeah. Who's that? Give me your number.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알고 보면. 상영이 곡 좋대. 아 지금 근데 잘 쳐주고 싶은데 노래 아 왜 이러지? 잠깐 이 손이 너무 오랜만에 부르나? 내 노래 좀 아 아니다. 아 그냥 여기까지. 일로 와, 빨리 와. 아. 네, 뭐, 아무튼 지금 별로 반응이 안 좋네, 또. 생각보다 좋다는 사람도 없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게 목도 안 좋고, 요즘 많이 안 쳐갖고, 손이. 나도 진짜 뻔한 거 있어. 한번 해봐. 개 웃긴데? 뭔가 해서 진짜 웃긴데? 야, 체리한테. 아 진짜 미쳤나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정신 차려. Let's go. 곡도 있어?
여기다가 너가 넣을래? 아, 해볼게, 그냥 해볼게. 너 볼래? 오케이, 해봐. 난 그냥 거기서. 주제는 뭐야? 주제는, 주제가 뭐야? 아, 그냥 이름을 였어. 나 그냥 막 해볼게, 그냥. 난 이거였어. 재영이의 러브스토리야? 아, 그니까 아니. 아,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 난, 나나. 아, 그냥 해봐. 우선 쳐봐, 그냥 쳐봐, 그냥 쳐봐. 아, 미안. 상현이 형이 너무 아니야 형 아니야 아니야 내가 또 뭔 소리야 나 원래 잘 치는데 진짜 지금 아무튼 예 네. 얼굴 좀 보여주고 어 아니 너가 연예인이니까 아, 나, 너가 연예인 나오네 알았어 난 이거였어 재윤아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열받게 하지마 어? 아 진짜 아무튼 뭐 또 여러분 아무튼 얘기 좀 해요 네 상현이 형 그래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우리 거 계속 봐주네 고맙습니다 역시 상현이 형이 의리가 있어 형 고맙습니다 진정한 의리남 상현이 형 진짜 음악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리스펙 너 좀 나와 얼굴 나와야 돼 같이 아, 나와야 돼 어, 보여야 돼 얼굴 응? 무려 너무 혼자 둘이서 얘기한다고 반응이 좀 싸한 것 같아 반응이 좀 싸한 것 같은데? 와 10명이나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 문섭이 왔구나 문섭이 일본 잘 갔다 왔죠 친구씨 고마워요 친구씨? 응 친구 맛있다 친구는 가수? 아니요 이 친구는 아 아니요 이 친구는 원래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는 모델을 했었어요 원래 아, 가만있어 내가 소개해줄게 이 친구는 원래 모델 활동을 하다가 방송국에서도 일을 조금 했어요. 맞지? 네. 방송국에서 일을 좀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 저랑 이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저희 북커브즈 브랜드를 진짜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진짜 한 이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같이 해보는 거 어떠냐? 제안을 했죠 저한테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원래 괜찮다고 생각한 친구였지만 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와, 그 열정이 그거에 저도 좀 반해갖고 모자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진짜 약간 감기 걸려 저 아니 그냥 지금 좀 예. 예 준비된 사람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윤이가 진짜로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저 너 좀 얘기 좀 해 응? 너 너 좀 얘기 좀 해 아니 나는 저는 일반인이라 응? 스페인에서 너무 사랑한다 야 감사합니다 너 노래 한 번 다시 해줘 뭔 노래야? 너 잠깐만 너가 좀 저기 나와봐 아 왜 이러냐 이거 기타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기타가 막 좋은 건 아니야 북커브즈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북커브즈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취할 준비가 된 사람 그렇지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연습할게요, 우선. 우선, BGM을 깔아줄 테니까 그냥 해봐. 오케이. 아무 얘기나. 북커브즈는
저는 북커브즈의 뜻은 취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취할 준비 되셨나요? 근데 아 근데 진짜 여러분 근데 진짜 이뻐요 모장. 앞머리도 너무 왜 없네. 앞머리요?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 원래 되게 한동안 좀 지저분했었는데 모자 계속 노출해줘야 되겠어. 근데 이쁘다. 이게 잘 어울려. 사람들이 어렵지. 근데 이게 아니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 얘기하고 싶으니까 모자를 좀 더 모자? 보여줘. 이거 야 이거 그 로고 이게 베이지 베이지고 네이비. 아 북커브즈가 탄생한 계기? 탄생한 내가 아까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아 이거 그 아 탄생한 계기라.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북커브즈가 탄생한 계기는 탄생한 계기 라이브 방송 재밌긴 하다. 인생에 있어서 도전을 하고 싶었고요. 맞아. 그게 제일 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북커브즈라는 네임을 만들어서 성구를 만났죠. 저를 얘랑 저랑도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어서 네. 전역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성구랑 같이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같이 해서 이제 나온 게 요거. 네. 일단 네. 네 인생, 예, 아니 인생 도전 아니. 그냥 예, 세계 좀 아 아니. 약간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좀 약간 네. 저희들만의 색깔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심플 로고 텍스트로 두 가지 보자. 네, 두 가지. 심플 로고 그 아코랑 그리고 플레인 북커브즈 일단 두 가지로 있어요. 볼캡. 주황색 모자 뿡뿡이 같다고. 귀엽지, 귀엽다는 거지. 그렇지. 귀여워. 뿡뿡이. 뿡뿡이 뭐지 그 캐릭터지? 방귀대장 뿡뿡이. 방귀대장 뿡뿡이. 검은색 이뻐요. 와우. 이게 얘기를 이게 진짜 어렵다. 어려워. 저희 뭔 얘기를 해야 되죠? 팬들이랑 소통해봐, 너. 어디가? 나 여기 있을게. 왜? 팬들이랑 소통해. 아니, 너가 있어야지. 나도 말 못한단 말이야. 너가 그러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트나 말 못하는데, 나도. 오늘 머리 잘랐어요, 성구. 네, 오늘 머리 잘랐어요. 어, 저녁.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성구 말고. 아, 모자짱. 말고
말버릇이 있을 텐데. 네, 말버릇이 뭐야? What's up, man? 성구 맨날 저 만나는 What's up, man? 오케이, 오케이, 맨. 제가 사실 그렇게 대화는 안 해요. 그냥 뭐 이따 가요, 그냥. 항상. What's up, man? 오케이, 맨. 맨날 성구 말버릇이 일본 팬들한테도 너무 좀 몇 가지 단어로 돌려서 말해. 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아무튼 근데 이게 참 이게 라이브 방송의 묘미가. 진짜 할 말은 없거든? 근데 뭔가 끊긴 아쉬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끊긴 아쉬워. 동생 밥 먹으러 갔는데.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어, 영준이 왔다, 영준이. 영준이다, 영준이. 충성, 영준이. 썩! 영준이 들었어. 야, 영준아. 안녕하세요. 나 영준이 옛날 본 적 있어. 난 봤지. 영준아, 이 형 기억해? 재윤이 형? 네, 그 팬미팅 하셨을 때 저 그 대기실에 갔었었는데. 어? 진이도 들어왔네? 그러니까 영주야 너 헬스장에서 내가 했나? 너 헬스장? 우리 옛날 헬스 하고 있... 아닌가? 아니야. 나 너네 팬미팅 했을 때 그때. 그때 갔었지. 영준이 들어왔네. 뭐야, 기억 못하는 거야? 왜 점점점이야? 그치, 나는 이제 받고. 아닌데, 너 기억 못할 수가 없어. 아, 이번 주 일요일 상점. 아. 부럽다. 상점부터 시작이지. 상점부터 시작이다, 영준아. 응? 얘기 좀 해줘, 그래도. 어? 전역자로서, 너도. 아, 그치. 축하드립니다. 군대 생활. 상병. 이제 그럼 1년 어, 네. 1년 남으셨나? 네, 군악 때 후임도 들어왔어. 아 진짜? 윤서 어. How's it nice? 형 머리? 형 원래 더 길었어 머리. 근데 오늘 자른 거야 영준아. 아 영준 보고 싶네. 대박. 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영주야, 괜찮아. 성구 형 갈 때 너무 슬펐대. 어, 그래, 원피스는 존재한다. 내가 그랬거든, 애들한테. 원피스는 존재한다고. 근데, 원피스는 존재한다고 했거든. 찾으라고. 놓고 간다고, 내가. 영준아 화이팅해! 화이팅! 군무자신 거 여러분들 영준 응? 이게 진짜 어렵다.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근데 일단 너 라이브 그래서 너 너가 아니야 난 너가 얘기했으면 좋겠어. 응? 정말. 근데 요즘 사실 안녕 요즘 이 친구가 재윤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생을 진짜 많이 해서 제가 참 미안하죠. 그렇죠. 응. 아 아니요. 네? 같이 고생 많이 합니다. 서로 근데 요즘 많이 힘이 되고 있기도 하고. 유석이 왔네. 유석이도 들어왔네. 군악 때 나 후임들이 많이 들어온다. 어... 응. 군악 때 후임들이 많이. 응. 아 이제 저녁은 하시는 거지? 아니야 지금 들어온 친구가 저녁했고 다른 친구는 아직 안 했지.
어, 유석아. 뱀요. 유석이가 비보잉하는 애야. 어. 근데 디제잉도 하고. 오. 되게 멋있어. 애 되게 잘하고. 어, 디제잉 멋있다. 진짜 잘해. 되게. 보고 싶다, 유석아. 침묵방송, 아, 얘가 미안해. 얘가 뭐, 무슨 말 할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 뭐가 좋아요? 콘텐츠를 짜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말을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뭐 필요 없잖아. 어. 상현이 형은 나갔나? 신곡이요. 신곡은 제가 진짜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얘기해 줄게요. 아, 무슨 친구냐고. 무슨 친구냐고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지금 북커브즈 모자 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공동 대표입니다. 네, 공동 대표죠.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저한테 제가 사실 그 신곡에 관해서 아니 그냥 뭐 아무튼 조만간 네 한번 노래도 해야죠. 응? 조만간 나올 거잖아. 그렇지. 어. 노래 해야죠. 노래 앨범 친구 앨범 금방 나올 거고. 그리고 앞으로 좀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문제. 잘해보세요. 모자 말고도 다른 품목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죠. 있습니다. 네, 뭐죠? 예. 어, 일단 볼케 모자로 좀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디자인의 이제 뭐 볼케, 뭐 하드캡, 캠프캡, 뭐 버킷햇, 뭐 모자 종류로 좀 나가다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이런 반팔 티셔츠, 박스티. 저희가 그래도 지금 브랜드 등록도 다 했죠. 아, 그죠. 네. 상표 등록. 상표 등록도 다 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그 이게 근데 건들 수 없게 됐죠. 7일에 근데 걸쳐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등록은 다 해놨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도 꽤나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영준이는 갔고 상현이 형도 갔나 보네. 마스크 한번 벗어줘. 마스크요? 나도 보스트. 어, 박스티 좋아해. 그래서 박스티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모자는 예 이제 이번 주에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런칭을 일부분. Yes. Hi. 아, 한국말 해도 돼. 아, 한국말 다 잘 하죠. 한국말. 근데 일단 국내에서 판매를 먼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판매가 해외는. 야, 근데 저희가 근데 이게 사실 막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는 거라, 재밌게 서로 그냥 좀,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해요. 해외에 해요.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네, 근데 조만간, 근데 금방 합니다. 네. 그것도. 네. 고맙습니다. 갱끼답다. 갱끼돼요. 멋지로. 어, 멋있다. 응? 근데 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말 다. 아, 진짜? 어. 다 일본 분이세요, 지금? 일본 분이세요. 한국말 하시는 거야. 아, 다 일본 한국말로 치는 거. 아, 진짜? 응. 일본 분이세요? 아, 일본 분, 아니, 말레이시아? 나지라? 나지라. 나지라가 말이야. 어, 여기 S9입니다. 응? 아이따요. 아이따요? 만나고 싶다. 아이따요. 마또데, 아노, 키카이가 아래봐. 니온데 아이마쇼. 호오. 많이 까먹었는데. 잘하는데? 응?
아, 일본말 여러분 좀 잘하죠? 열심히 했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었어. 진짜 좋은 것 같아. 한국에서 주는 것과 해외에서 배송을 좀 보시고. 아, 어? 그런 방법도 있네. 한국에서 주문 받고? 어떻게 지내? 그냥 요즘 진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정말로. 너무. 요즘 소확행이 뭔가요? 너부터 얘기해봐. 요즘 소확행. 소확행? 응. 맛집 탐방.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는. 너 맛있는 거 먹는 거? 어, 그분이랑. 아, 진짜. 왜 이러냐, 씨. 오케이. 리스펙 한다. 추천. 어, 어디 추천? 맛집 추천해달라. 진짜? 어, 너 맛집 한번 읽고. 아. 송리단길 아세요? 송리단길에 맛있는 데가 정말 많은데, 거기 단디랑. 단디? 그, 빨레트 카레? 빨레트 커리? 인도 커리. 인도 카레 파는 집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왜? 아, 진짜 맛있어. 나랑 한 번도 안 가고. 아, 그게 아니에요. 서로 잘한 거, 진짜. 나는 처음 가고. 서럽다 진짜. 나도 처음 가고. 서러우면? 이게 차이. 오케이. 저는요, 빨레트 커리 저장. 너. 저는 소확행이 사실. 난 진짜 없어. 나는 진짜 없는 것 같아. 소화정한 행복, 뭐가 있을까? 응? 소확행? 저 요즘, 나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소확행이다, 나는. 저는 요즘 음료수를, 1.5L 음료수를 항상 사요. 진짜, 나 거짓말 안 치고, 진짜로. 이게 내, 요즘 내 행복이야, 유일한. 이런 음료수를 사요. 사서, 냉동실에다 넣어놔. 이걸 냉동실에 넣고, 한 5시간 뒤에 이게 슬러시가 되네. 난 그거 먹는 게 요즘 소소하나? 난 그게 요즘. 야, 진짜 소확해. 난 진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아, 이게 너무 맛있고, 난 음료수별로 그래갖고 이걸 다 넣는단 말이야, 그냥. 이게 다 얼면 안 돼. 그 시간대가 있어. 한 6시간, 막 진짜 그 정도 되면, 4시간 그 정도 넣으면은, 이게 진짜 맛있게 슬러시처럼 되는데, 난 요즘, 그러니까 그거를 막 새벽에 요즘 자주 깨는데, 새벽에도 가끔 막 이렇게. 일어나서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생각 맛있겠다. 응. 너무 맛있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와, 괜찮다. 나 요즘 그게 좋다. 나 근데 이게 군대에서도 내가 이걸 계속 해 먹었었거든. 당뇨 조심. 조심해야 돼. 당뇨 조심. 맞아요. 당뇨 조심해야 돼. 제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요즘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별거 없었는데 요즘 막 그게 없어요, 진짜. 블랙 모자 사고 싶다고요? 블랙 모자 예쁘죠? 일본에 진짜 가면 좋긴 한데, 일본에도. 뭐? 일본 분이셔서. 아, 다. 이게 네이비지. 네이비. 아니야, 다는 아니야. 아, 네이비도 이쁘다. 이쁘네, 이쁘네. 괜춘? 괜춘? 니가 근데 이게 잘 어울려. 어? 모자가. 얘가 진짜 잘 어울려요. 재현이가 잘 어울리긴 해. 성구도 홍수가 뭔가. 나? 그냥. 오우, 멋있어. 멋있어. 옷 잘 입는 꿀팁 좀 알려줄래? 이 친구 알려줄게요. 아니야. 알려줘. 꿀팁? 응. 아니, 저도 옷을 잘 입는 게 아니어서. 그냥. 응?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는 게 패션. 아, 잘, 너 얘기하고 있어. 패션에 대해서는 얘기해. 하나, 둘, 셋. 되게. 아, 베이지.
옷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네. 컬러를 잘 해서 입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옷이고 뭐 다 뭐 맞아 모르겠어 나도 옷 잘 입는다. 이 친구가 센스가 좋아요 확실히. 아 아닙니다 진짜. 근데 성격도 뭐죠 진짜 쓰는. 응? 아 이게 패션이다. 아 이게 패션이라? 아 근데 저는 그건 그냥 아니 근데 사실 저런 게 너무 뭔데? 어? 왜 이게 패션이란 거야? 도전. 아 너무 이런 거 좀 오그라들어서 말을 못해. 도전. 도전. 아 좋지 좋은 말이야. 어야 잘 어울려. 이쁘다 이쁘긴. 이뻐 이뻐. 진짜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쁘다. 이쁘 이쁘. 화이팅. 맞아. 아, 화이트. 계속 음악을 만들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음악은 뭐, 당연히 만들죠. 이쯤에서 북커브 4행시, 오케이. 부! 어? 부. 아, 이거 아, 근데 MC를 잘하네. 잘해. MC를 잘해. 부. 부?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 근데 막, 그냥 막 던진다, 그거. 어, 근데 너무 막 던지지 마. 오케이, 그냥 부. 부. 오케이. 어, 잠깐만. 맞네. 그래서. 부. 부산에 가고 싶다. 커. 커피 한 잔을 들고. 오, 부. 부산 나랑 같이 갈래? 즈. 아, 진짜. 아, 진짜 좀 짜증난다. 아, 뭐. 아, 진짜, 이 자식, 진짜. 너 너한테 얘기하고 그래. 아, 고백을 하고 있네. 아무튼. 탈락, 탈락. 탈락이래. 맞아, 맞아. 죄송하세요. 부 부커 부즈는 커 커질 수 있어. 제가 오. 부 부럽죠? 어? 정말 부럽지? 나쁘지 않았다. 솔직히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그렇지? 아 이거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 진짜 이거 솔직히 알았어. 보자고. 오, 나 지금 센스가 조금 있는데? 바오! 예, 예. 준비하셨네. 아, 예, 전혀. 전혀 준비 안 했어, 진짜로. 잘했다. 근데 재밌다, 진짜. 나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다 팬들. 머리 많이 길었죠. 근데 나를 이렇게 그래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너도 진짜 다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옛 멤버들과 연락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에리랑 연락하죠 항상. 요즘 띵곡 추천. 저 좋아. 띵곡 추천. 어? 요즘 뭐 좋은 노래? 좋은 노래. 그 노래. 응? 그 노래. 뭐? 그거. 새벽 3시. 어? 뭐지? 아, ON. 어. 오늘. ON의 오늘. 적재 노래 좋아요. 진짜 좋지. 나랑 그 곡 뭐야? 별 보러 가자라. 우연, 우연을 믿어요. 나란노 다 좋던데 적재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가고 이 친구도 오랜만에 안녕 오웬 진짜 너무 진짜? 좋죠.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요즘 진짜 밥을 거의 안 먹어 나도. 안녕하세요. 맞아, 아까 빵 사는데 빵도 안 먹고. 아, 이거 요즘 이상하게 밥이 안 들어. 할 생각이 없어. 나랑 별 보러 가자. 너의 띵곡. 저의 띵곡이요? 저의 요즘 띵곡은 바다. 어? 바다. 바다. 아, 바다. 바다. 바다죠. 맞아. 아, 요즘 술도 잘 안 먹어요. 며칠 전에 이 친구랑 술 먹은 적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누구의 바다? 그거는 비밀. 곧 알려줄게. 아까 얘기했던 유명 선생? 야하. 어. 유명 선생? 바다 요즘 제가 좀 많이 요즘 굉장히 감성에 젖어서 듣고 있어요. 다 알려줬고. 응? 얘기 좀 해. 어, 앞에 가서 얘기 좀 해. 한국에서 술을 많이. 진짜 술 조심 먹어야 돼요. 작곡할 때 작사. 나는 이게 항상 바뀌어요. 이거 항상 바뀌어. 그러니까 글을 먼저 쓴 다음에 할 때도 있고 멜로디를 먼저 그냥 흥얼거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작사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그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쓰죠. 네. 개인적으로는. 주제를 먼저 생각하고. 아니, 목이 좀 안 좋아요. 감기는 아닌데. 내일도 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보죠. 우리 말을 미안, 미안하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나도 못해서. 우리가 그래서 문제야. 나도 못하잖아. 어? 너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근데 우리 좀 오래 했어? 얼마나 했지? 지금 얼마나 했지? 방송? 꽤 했어. 안녕하세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이나 했다고? 아, 30분 넘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해가 졌어. 그러네. 아, 근데 시간이 빨리 간다. 재밌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 저희한테 질문해 주세요. 무슨 질문이 좋을까? 내가 어떤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괜찮지 않나? 내가 어떤 음악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얼굴 좀 나와라. 너 너무 안 나와. 근데 얼굴 좀 나와야지. 잘생긴 분들. R&B. 근데 머리가. 우선 하나 제가 그냥 간단하게. R&B 좋죠. 저도 R&B도 작업한 것도 많고. 근데 최근에 한 거는 발라드예요. 되게 감성적인 그냥 발라드고. 이거 사람들이 다 나뉘네. 발라드도. 비 안 와요, 요즘. 잠 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다 이런 느낌인가? 보면서도? 좀 졸린데, 나도 좀 얘기하면서. 살짝 이거. 갑자기 이거 눈이 확 감기네. 라이브, 그리고, 그래, 너 노래 홍보도 할까? 지금 근데. 아직? 락 해보세요. 락 좋죠. 댄스가 아직 괜찮은데, 그거니까 해주세요.
브라질. 어. 브라질. 삼바. 이건? 모르겠다. 브라질, I love you. 발라드 좋죠.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하려고 해요. 이렇게 막 제안을 안 받고 그냥 뭐 진짜 미디언 템포의 힙합 R&B도 할 수도 있고 발라드 곡도 좋고 락도 전 좋아하고 그냥 장르를 전 가리진 않아갖고 다 좋아하긴 해요. 살면서 이런 머리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지금 재윤이 머리? 아 진짜? 어? 아 나도 근데 한번 나 밀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려서 머리 민 게 빛나죠. 진짜 잘 어울려. 근데 또 자랐어. 까물. 머리 어떤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지? 모르겠어. 머리가 어떤 느낌이라는 게 뭔 말이지? 얘기하고 있어? 어디? 진짜. 오케이. 랩은 안 하고, 근데 랩, 약간, 멜로디 랩 같은 건 하죠. 아, 머리 촉감 진짜 좋아요. 그냥 부들부들해. 춤이요? 사실 춤을 안 춘 지는 지금 꽤 돼서. 춤을 요즘 많이 안 추죠. 요즘 운동 솔직히 말해서 아예 안 해. 삐쩍 말랐어요 지금. 진짜 말랐어요 요즘. 저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말랐어. 배도 나오고. 먹어야죠. 근데 오늘 진짜 날씨 너무 더워서 진짜 덥더라고. 너무 더웠어. 영준이? 아니 그거 완전 옛날 사진이에요. 영준이랑 옛날에 한 몇 년 전이야 그거 한 몇 년 전이냐 진짜 옛날에 크림 짬뽕? 사실 저는 뭐 못 먹는 거는 크게 없는데 웬만하면 다 먹고. 야야야 야, 야. 야 잠깐만 여보세요? 영준이, 아, 영준이 참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지. 아, 왜 올렸냐고요? 그냥 갑자기 뭐 사진을 보는데 영준이가 갑자기 그냥 좀 영준이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렸어요. 별 이유는 없고. 뭐 먹고 싶냐고요? 아 근데 요즘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입맛이 없어요. 진짜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팬과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나 옛날에 그 브이라이브에서 그 팬들이랑 그 뭐야 막 짜장면 먹어주게 하고 그게 있었어. 그게 기억에 남죠. 왜냐면 그거 좀 그래서 그거 기억이 남고 그거랑 뭐 다 근데 사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냥 사람들 팬들 이렇게 만났던 게 다 기억에 남아요. 근데 사실 예, 뭐 하나 이렇게 안 낫는 건 없는 것 같아. 다 생각나고 항상 고맙죠. 그래도 응원을 해준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 고맙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하고 왔어? 지금 몇 시냐 근데? 좀 8시. 8시요? 시간 완전 빨라. 진짜 빨리. 야 아니면 상현한테 한번 연락해봐. 지금? 아니 그냥 형 뭐 하시냐고. 호천이 아 그냥 형 뭐 하냐고 그냥. 지금? 그래도 뭐. 카톡? 응 카톡. 아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제가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이름 다 알아요. 진짜 다 누군지 다 알고. 그래서 뭐라고요? 참 너무 고맙지. 어? 뭐라고요? 아 너 오늘 괜찮아? 이따가 그래? 바이바이.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근데 진짜 고마워요, 진짜. 응? 왜? 뭐야? 누가 찍었어? 진짜. 예, 앞으로 종종 할게요. 이 친구랑도 가끔 인스타 라이브도 가끔 하고. 네, 저도 이렇게 나와도 돼요? 당연하지. 다 좋은 사람들이야, 진짜. 성구 친구예요. 나니? 아니, 나이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 약간 지금 분위기상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인스타 라이브 이제 꺼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성구 보면 알고. 근데 맞아, 진짜 말이 없어. 그니까 그건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 내가 말을 못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맞지? 맞아. 아예 한국 사람이야. 한국이야, 한국인이야. 한국은. 아, 고마워 그래. 고맙습니다. 재밌었어. 나도 재밌어. 뭐 아쉽다. 인스타 라이브가 진짜 참 매력있네. 니 걸로 보면 지금 어떻게 나오냐? 컴퍼. 니 걸로 컴퍼. 하나도 안 끊기나 봐. 아, 전혀 안 끊기네. 나온다. 이게 좀 느려, 한 박자. 아, 그러네. 재밌다. 재밌어. 아, 요즘 제가